2012 SS 서울 패션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패션피플을 위한 축제의 주간인 만큼 많은 패셔니스타들이 함께했는데요. 매니시한 회색 슈트에 붉은색 백팩으로 포인트를 준 티아라의 은정.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그녀의 등장에 취재진들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드라마 여인의 향기를 통해 로맨스의 끝을 보여준 최고의 남자 이동욱은 마치 화보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어서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에서 발랄하고 깜찍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최강희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챙이 큰 모자에 블랙 핫팬츠, 여기에 스터드 재킷을 매치해 시크한 가을 패션을 완성했고요. 박시연은 레깅스와 붉은색 체크무늬 셔츠로 매혹적인 가을 여자로 변신했습니다. 이수경은 블랙 미니드레스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거쳐 앙상한 각선미를 자랑했고요. 이기적인 비율을 자랑하는 이기우, 회색 니트 패션으로 모델 포스 제대로 뽐냈습니다. 정소민은 붉은색 스트라이프 미니스커트에 트렌치코트로 확 달라진 각선미를 노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패셔니스타 최정한 푸른색 비니에 글루시한 베기 팬츠로 자신만의 가을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붉은색 원피스 차림의 박수진, 포인트 컬러로 블랙을 선택해 아주 강렬한 느낌이었고요. 연기자로 다양한 변신을 선보이고 있는 노미누는 겉은 소매 사이로 보이는 핑크색 컬러로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귀엽고도 섹시한 그녀 서우, 핫팬츠의 언밸런스한 퍼포트로 아찔한 각선미를 뽐냈는데요. 지금까지 한 템포 빠르게 패션을 앞서가는 스타들과 함께한 2012 SS 서울 패션위크 현장이었습니다.